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결말을 알고 보는 거와 모르고 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재방송을 볼 때는 안심을 하고 봅니다. 주인공이 위기를 만날 때 죽지 않고 잘 피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통 영화나 드라마는 해피엔딩이 많기 때문에 주인공이 위기를 만날 때 마음을 졸이면서 봐도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언제나 잘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이 있듯이 고난을 통과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만났던 욥의 고난은 욥의 집안의 온갖 짐승과 종들과 자녀 10명까지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아픈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고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지만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훌륭하게 살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욥의 생활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온전하게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우리도 살아봐서 압니다. 바로 살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증오, 탐심 등 수많은 나쁜 감정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욥의 자녀 교육은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고 자녀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 걱정한 그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을 욕먹히지 않을까 늘 염려하였고 실수할 수 있어서 매번 잔치 후에 자녀들을 회개하게 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사는 삶을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악에서 떠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정도로 욥은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욥은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자녀들의 복도 많이 받아서 10남매를 잘 키우며 행복한 삶을 살았던 욥입니다. 욥에게 이렇게 고난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